이번 챕터에서는 자이언트 로즈 한 잎 한 잎에 볼륨과 컬을 주는 걸 알려드릴게요. 16장 이상의 잎을 준비하셨나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주름의 결을 따라 쭉쭉 눌러주세요. 쭉쭉 눌러주면서 가운데 부분은 엄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눌러주세요. 안쪽은 많이 늘려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주름을 덜 눌려주면 봉긋하게 돼요. 포인트는 봉긋? 봉긋하게 볼륨감이 나왔나요? 엄지에 너무 힘을 주면 손가락 자국이 남는답니다. 손가락 끝이 아닌 엄지 전체로 균등하게 힘을 배분해 늘려주세요. 나머지 잎들도 모두 똑같이 볼륨을 주세요. 볼륨을 다 주었다면 이제 컬을 만들어 볼게요. 봉긋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두고 하트 모양의 윗부분은 지그재그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반대로도 늘려주세요. 작게 하지 말고 크고 굵게 하트 윗부분을 네 번만 지그재그 하시면 돼요. 반대로 잎을 돌려서 손바닥 위에 한쪽 하트 부분을 올리고 굴루건 심을 지지대 삼아 눌러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굳이 굴루건 심이 아니어도 굵고 둥근 소재면 돼요. 각이 없는 둥근 연필 또는 주방에 있는 튀김용 둥근 나무젓가락을 추천드려요. 나머지 한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할게요. 컬을 깊고 둥글게 주세요. 붙이다 보면 컬이 조금씩 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보다 더 둥글고 깊게 해주세요. 주름을 주는 이유는 장미잎에 약간의 굴곡을 주기 위해서예요.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한 모든 잎을 위와 똑같이 볼륨과 컬을 주세요. 다 하셨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꽃잎과 전구를 붙이며 장미 조명을 만들어 볼게요.